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525페이지 임대차입니다. 아, 민법상 임대차죠. 처음에 이제 의가 나오는데, 의에서 주의할 점 해가지고 법적 성질 보시면, 임대차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은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을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은 상가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을 우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죠. 특별법입니다. 예입니다. 따라서 주택이다, 주거용 건물이다 라는 말이 있어야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상가다, 업무용 건물이다, 상가건물이다 이런 말이 있어야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요 임대차 부분을 정리하실 때는 민법상 임대차를 원칙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신 후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종의 예외라고 해서 정리하셔야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박스 밑에 2번 차임의 지급이죠. 자, 우리가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 뭐냐면 유상이냐 무상이냐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되기 위해서는 유상이어야 하니까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성립해가지고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의사의 합치만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존속기간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갱신이 나오고, 529페이지에 단기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나오는데 가입표입니다. 이거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529페이지에 단기 임대차의 존속기간. 그 다음에 530페이지 보시면, 임대인의 임대차 효력이 나오죠. 일단, 임대인의 권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차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임대인의 의무가 있죠. 자, 일단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권리고 지배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인도해줄 의무가 있고요. 또 방해를 제거해줄 의무가 있고, 우측에 보시면 고장난 것이 있다면 수선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조심할 건 뭐냐면 이러한 수선 의무는 면제 특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런 수선 의무에 관한 면제 특약이 있더라도 대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해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에서 임차권 의 나오고 사용수익의 범위가 나오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임차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다라는 거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 532페이지 오시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자, 5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데, 넘겨보시면 538페이지입니다. 차임 지급식 해가지고 후불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후불이니까 월세면 월말이고 주세면 주말이고 또 수확물이면 수확 후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특약으로 선불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차임을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당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40페이지 오시면 임차인의 의무에 가지고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요. 또 누군가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해 줄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4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인용 의무가 나옵니다. 이게 또 시험 은근히 잘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540페이지 하단에 624조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625조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죠. 그럼 합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임대는 적극적으로 수선해줄 의무가 있고요. 이런 수선행위, 보전행위에 대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은 뭐하지 못합니까?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다만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행위, 보전행위를 통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54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영에서 부동산 임차인의 보호의 필요성이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대항력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뭘 갖게 되는 거죠?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아, 토지 임차인이 자신 소유의 지상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하면 임차권 등기 없이 뭘 갖게 되는 거죠?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기본 전제가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토지 임차인이 자신 소유의 지상 건물에 관한 등기를 하면 임차권 등기 없이도 뭘 갖게 됩니까?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임차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충무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는 방해 배제 충무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최단 존속기간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까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544페이지 오시면 이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해가지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례를 통해서 따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를 가게 되냐면은 550페이지에 보증금과 권리금이 나옵니다. 일단 권리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실 필요가 없고요.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면 되는데 일단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할지 말지는 임대인의 자유다. 따라서 보증금이 존재하더라도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계속해서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충당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요구할 수 없고 임대인은 자유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되겠죠.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되는데 여기서 이 보증금은 어떤 보증이냐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과 그 다음에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 이행관계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54페이지 임대차 종료가 나오죠. 이건 이제 따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쭉 훑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고 문제 푸셔야 될 문제 풀 때 필요한 도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하시고 외워두셔야 될 내용이에요. 먼저 임대차의 존속기간입니다. 자, 일단 최장기간은 무제한이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최단기간은 보장하지 않는다. 뭐가요? 임대차는. 따라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라면 1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우리는 주택 임대차가 2년이 보장되니까 그냥 임대차는 2년이 보장된다고 그냥 문제를 푸시거든요. 자,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뭐가 원칙인 거죠?
민법상 임대차가 원칙이니까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요 부분 꼭 숙지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갱신인데, 자, 임대차가 만료가 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상당한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걸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고요. 만료 후 상당 기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존속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약정이 없는 존속 기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했다면 1월 지나 임차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된 경우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게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의 뭐죠? 대항력이죠.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죠. 등기된 임차권이죠. 그 다음에 건물이 된, 건물 등기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입니다. 그래서 등기라거나 아니면 토지 임차권자가 자신 소유의 지상 건물에 대해서 등기라면 임차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뭘 갖게 됩니까?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토지 임대차입니다. 자, 토지 임대차가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임차인 임대인에게 갱신 청구할 수 있고요. 갱신 청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거부를 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행사하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가 떠오르시죠, 여러분들? 지상권이죠?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여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된 경우에도 갱신 청구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상권과 다른 점은 뭐죠?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이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죠. 아, 자, 비용인데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모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유익비 지출 시에 청구하게 되고요.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게 되냐면 종료 시에 청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비교할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점유자도 비용 상한을 청구할 수 있었잖아요. 점유자는 언제 청구하냐면 목적물 반환 시 청구하게 되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목적물을 반환하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요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가 있고요. 또 유치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겠죠. 자, 건물 임대차입니다. 자, 건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근데 부속시킨 것이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그때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되고요. 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또는 매수를 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세권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따라서 건물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그 부속시킨 물건이 뭐 되지 않아야 돼요? 부합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임대인의 동의 또는 매수를 해서 부속시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물론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하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고요.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차임입니다. 아, 일단 임대차의 성립 요건이다. 만약에 차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어서 무상이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가 되고요. 원칙적으로 후불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정변경의 증감청구죠. 그러니까 경제사정 등의 변동을 위해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증감청구가 가능한데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 그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고요.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증액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양도전대인데 첫 번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전대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정리해보죠.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뭐가 되죠? 임차인인 거죠. 근데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다죠. 첫 번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요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고요. 동의를 못 받는다면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요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만 갑은 병은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침탈이 존재해야 되는데 을 스스로 병에게 양도하고 전대한 것은 뭐가 아니죠? 침탈이 아니므로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의미의 반환 청구라는 것이 가능하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을에게 돌려주라는 의미의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다는 이유로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요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좀 정리하시면 돼요. 첫째,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을과 병 간의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 세 번째,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고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동의를 얻은 경우죠. 자, 동의 있는 전대차입니다. 일단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이 병에게 전대를 하면 병이 뭐가 되죠? 전차인인 거죠. 자, 동의를 얻어서 전대를 했어요. 그러면 요 갑과 병 간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째, 전차인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다시 말하면 요 병은 자신의 의무를 누구에게? 갑에게 직접 부담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병에게 차임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급해야 되고요. 특히 을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민법에 명문 규정이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차권도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죠. 따라서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을과 갑이
합의 해제를 통해서 을의 임차권이 소멸되더라도 병의 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의 임차권이 소멸되면 전차권은 소멸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합의로 해제했죠. 갑과 을이 합의로 해제했다는 요리 임차권이 소멸되더라도 병의 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하였음을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전차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갑과 을의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였어요. 그럼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게 되면 1의 임차권이 소멸되고요. 병의 전차권도 뭐가 돼요? 소멸이 되겠죠. 따라서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병에게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지만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의를 얻은 전차인에게도 임차인자 마찬가지로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나 시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소멸 부분인데, 자, 해지 통고입니다. 그러니까 해지가 아니라 해지 통고. 이건 뭐예요? 임대인이 했으면 6월, 임차인이 했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는 걸 말하고요. 자, 언제 하게 되냐면, 우리가 한 거는 뭐죠?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약정 기간 내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하고 임차인이 파산 송고를 받은 경우거든요. 이때는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임차인이 파산 송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해지입니다. 자, 해지와 해지 통고의 차이점은 해지 통고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임차권이 소멸되는 거고요. 해지는 임차권 즉시 소멸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자,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죠. 임차인이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죠. 이때는 임대인이 해지합니다. 또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죠. 자, 임대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었죠? 거부할 수가 없는데, 다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했고 또 잔존 부분만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공통된 해지 사유는 기타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게 되면 되고요. 이 정리된 부분 임대차도 잘 정리하셔야 되고 깔끔하게 정리하신다면 임대차 관한 문제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민법이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민사특별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